사와 바늘기.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나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을 알고 있지요? 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견하군요. 그런데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한 다음 나를 따라오세요. 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재산이 많은 그 사람은 울상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자들에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엥?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부자들 다 도망가겠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가기 참 힘들겠네요.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